그이 책에 관심이 이제 가실 만한 분들이 아마 좀 자본력이 취약하신 분들이 아, 많이 보실 것 그렇죠. 같아요. 자본력이 좀 없는 회사들이 좀 취할 수 있는 수단 같은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자본력이 없는 경우에 유일한 수단 중에 하나가 아까 성숙기에 있어서 말씀드렸던 그 전문화입니다. 예, 뭔가 그 상품을 좀 축소해서 완전히 전문화시켜서 그 전문화시킨 제품으로 광고 홍보 활동을 하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문화라는 걸 예를 들면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전문화라고 한다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것저것 뭐 음식점을 하는데 뭐 이것 어뭐이뭐뭐 닭도리탕도 하고 뭐 콩국수도 팔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닭도리탕 전문적으로만 해서 그러면 재료나 이런 것도 잘그할수 있고 그러니까 어려 성숙기에 들어가서 굉장히 좀 그런 여러모로 아니면 자본력이 좀 적을 때는 전문성을 갖고 한 분야에서만 승부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아, 거죠. 이게 그거네요. 우리가 그 백종원의 골목식당 보면은 백종원 씨가 하나 솔루션 주는 게그 메뉴판 보고서 메뉴 다 지우거든요. 아, 그렇죠. 너무 너무 많으니까 다 많으니까. 지우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고. 그렇죠. 일단은 그 자본력이 적은데 다 분산이 되잖아요. 리소스가 분산이 되니까 집중해서 그쵸. 예를 들면 하나라도 제대로 맛을 내면 그쵸. 고객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뉴만 네, 맞아요. 줄이더라도 근데 이거 당장에. 뭐 예를 들면 탕수육도 팔고 만두도 팔고 뭐도 팔고 다 파는데 다 고만고만해. 그쵸. 근데 예를 들어 어디 갔더니 지금 만두 하나만큼은 기가 막혀.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네, 아, 그렇게 이게 뭐 비유할 수 있을 것 그렇게 딱 일맥상통하네요, 이게. 같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 입소문 마케팅에 대해서 잘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좀 오해하고 있나요? 아, 이 책에서는 다섯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뒤에서 좀 설명이 또 나오긴 하는데, 첫 번째는 고객이 이제, 근데 예를 들어 고객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 제품에 대해서 만족을 한다. 그러면 입소문이 난다. 그렇죠. 그런 거 아닌가요? 꼭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설명이 나는데. 두 번째는 상품이 좋다. 그러면 입소문이 퍼진다. 이것도 당연히, 그럼 당연한 거 당연한 아니야? 거지. 그죠? 아니면 나쁜 입소문일수록, 나쁜 입소문, 입소문일수록 빨리 퍼진다. 또 과연 그럴까? 아니면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입소문은 당연히 고객이 퍼뜨리는 거다. 그쵸. 내가 볼 때는 아니,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고. 그것도 입소문이야말로 최고의 홍보 매체다. 이거는 뭐,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의가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책도 꼭. 그 얘기 하고 있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하나하나 일단 지켜볼게요. 고객 만족도가 높다고 해서 입소문이 나는 것이 아닌 이유가 대체 뭐가 있을까요? 아,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기대치가 너무 높으면,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요. 기대치가 높으면 그만큼 실망한다 그러죠. 그렇죠. 근데, 기대치가 낮으면, 굉장히 낮은 거로만으로도 고객은 감독한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이제 하나의 사례가 나오는데, 간담회 사람과 뉴욕에 출장을 갔을 때, 일요일인가? 갑자기 이제 뭐, 아니, 어디, 그 전날 때 치과를 갔나 봐요. 되게 아파가지고. 근데 일요일 아침에 막 전화가 와가지고, 아니 도대체 어떤 놈이 일요일 아침에 전화를 해하고 받았더니, 그 치과 의사가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마사노이 너 어제, 괜찮냐고, 아프진 않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외국에 가서, 더군다나 미국에서 이렇게 치과 의사가 일요일에 전화가 와가지고 그 안부를 묻는 거에 이제 감격을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어디 가서 계속 이제 이 책에도 그 에피소드를 쓸 정도로 광고 그 홍보를 하고 다니는 거죠. 간담회에서 입소문을 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치과 의사의 기억이 아주 강렬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도 기대하지도 않았던 거죠. 그런 뭐 외국인데다가 뭐 치과 의사가 전화를 할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기대가 낮은 만큼 뭔가 아주 작은 거로도 감동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굉장히 기대치가 높아. 그러니까 어디 뭐 유명한 맛집이고 유명한 셰프가 있다고 저도 기대치를 엄청 높게 갖고 와서 비싸게 돈을 지불했는데 비싼 값을 못 한다. 그러면 굉장히 실망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대가 중요한 거군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만족도보다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 이제 갭이 그러니까 기대치가 너무 높으면 그 갭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입소문이 안 난다는 거예요.
우리 입소문이 안 나는 거고 네. 기대치가 높으면 너무 높다 보면 어떤 서비스를 받더라도 네. 감동이 없다는 거죠.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죠. 아니 내가 이만큼 냈으니까 이만큼 냈으니까 아니 이 정도 호텔에서 그도 못해? 예.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이런 거 있잖아요. 흔히 우리가 뭐 네. 백관 동네 백관집. 네. 네. 전혀 기대치도 않은 한 네. 5천 원짜리 백반집을 갔는데 네. 너무 푸짐한 데다가 너무 맛있어. 그 하나도 기대를 안 하는데 뭐 이거 네. 간판도 허락 하고 그런 데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엄청나게 이게 입소문을 내지 말라도 내게 네. 되는 거죠. 네. 네. 야 거기 갔다는 진짜 끝내주더라. 네. 아니면 블로그에다 뭐 원래 쓰겠죠. 네. 네. 근데 누구나도 알고 있는 네. 누구나도 알고 있는 유명한 레스토랑에 가서 다 기대치가 높은데 네. 가서 막상 먹어봤더니. 네. 그 정도는 아니었는 것 같아. 그러면은 입소문이 안 난다는 거예요. 네, 이런 거네요. 예를 들어서 네. 그 우리가 미슐랭 가이드 있잖아요. 네, 네, 네. 거기서 이제 미슐랭 가이드에서 뭐 별이 있어가지고 가봤는데 뭐 가봤 맛은 좋아요. 근데 이제 그냥 뭐 미슐랭 가이드나 뭐 이 정도네 이런 느낌인데 그냥 아 오늘 뭐 뭐 먹지 뭐 먹자다가 우연히 들어간 김치찌개 집이 너무 맛있어. 아 그렇죠. 야 여기 무조건 가야 돼. 이렇게 그렇죠. 해서 입소문이 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상품이 좋다고 해서 입소문이 나는 것이 아닌 이유는 뭔가요, 이건? 어떻게 보면 상품이 네. 좋다는 거는 상품이 품질이 좋다는 거는 입소문이 나기 위한 팔리기 위한 네. 조건의 하나죠. 네. 하나에 불과한 거고 네. 사실은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왜냐하면 상품이 좀 좋은 것만으로 입소문이 나는 건 아니고 거기에 네. 뭔가 하나가 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네. 극적인 체험이라고 이제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하고 네, 있는데요. 네. 아까 약간 그 기대치와 이런 거하고도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네, 네. 사실은 고객은 네. 이제 뭔가 극적으로 체험을 하게 되면 네. 현실에서의 그 차이하고 전혀 다른 어떤 경험을 하게 되고 극적인 네. 체험을 만나게 되면 네. 그걸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식할 수밖에 없고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네. 내 감정의 어떤 균형이 무너져 버린다고 그런 표현을 하는데, 네. 그러면 자동적으로 감정의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 네. 균형을 회복하고 싶어서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네. 약간 반전 매력 뭐 이런 거예요. 네네네. 그렇다고 할 때는 논리적으로 얘기한다면 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왜냐하면 내가 충격을 먹은 거기 때문에 그 충격을 회복하려면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걸 충격 먹은 걸 회복시켜야 된다고 네. 회복시켜야 되는 게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입소문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이 책에서는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나쁜 입소문일수록 빨리 퍼지는 것이 아닌 이유. 네네네. 이거는 이제 네. 딱 들었을 때 드는 게 네네네. 이제 연예계에서 뭐 스캔들 터지면 삽시간에 퍼지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 입소문이라는 네네네. 게 뭔가 좀 부정적이고 네네네. 좀 자극적이고 네네. 이런 게 빨리 나가는 네네.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네네. 드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이거?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뭐 연예계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보면 그게 또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금방 잊어버리기도 하고 네. 이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은 사람은 자기밖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네, 나밖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네. 자, 뭔가 나쁜 경험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근데 어떤 그 심리 상태가 있냐면 네. 내가 뭔가 물건을 잘못 샀어. 네. 아니면 내가 물건을 뭔가 서비스를 잘못 받았어. 근데 네. 그게 내 결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상품의 질이 설사 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뭐 굳이 그걸 내가 입소문을 낼 좀 바보같이 느껴질 네. 수 있잖아요. 아니 그렇죠, 너는 그렇죠. 그런 것도 모르고 네. 예를 들어서 네. 뭐 굉장히 어떤 강의 서비스 뭐 어떤 뭐 이걸 들었는데 네. 굉장히 안 좋은 돈 남은 돈 네. 알렸어요. 네. 그러면 누군가한테 그걸 얘기한다는 건 야 넌 그것도 모르고 그걸 들었니? 그쵸, 그쵸, 라든가 그쵸. 아니면 뭐 이런 심리가 작동한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막상 그거를 별로 안 좋다 하더라도 뭐 네. 굳이 내가 이거를 했다? 예. 네. 안 한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네.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걸 선택했다는 게 조금 이제 뭐 네네. 부끄럽거나 조금 네네. 이제 좀 조심스러우니까 네네. 이제 그걸 숨긴다는 말이네요. 네. 생각보다 사람들이 네. 그런 제품들을 굳이 화제로 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뭐 물론 이제 때로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하겠죠. 네네네. 혼자서 막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봤자 거기서 멈춘다는 거예요. 왜냐면 누군가가 이렇게 불만을 터뜨렸을 때 네. 거기에 누군가를 응해주고 그래서요? 나도 그랬는데 하고 막 이렇게 퍼져야 되는데 나도 그런다는 게 아니라 나도 그랬지만 나는 그냥 너 혼자 떠들어라 뭐 이렇게 나는 굳이 그렇게 안 할래 굳이 그렇게 해서 나도 치부인데 나도 별로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 네. 그냥 내가 뭐 똥걸었다 생각해야지. 그쵸, 뭐 이 정도 생각하기도 싫은 거죠. 네네. 네. 그래서 그냥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그 심리적으로 발동하기 때문에 나쁜 입소문이 생기면 빨리 퍼진다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거. 아, 이건 진짜 인간의 심리를 꿰뚫었네요. 네, 진짜. 그렇죠. 입소문은 고갯들이 퍼뜨리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기 쉽고 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그 입소문의 원천이 어디에 있을까? 네. 입소문은 그 꼬리를 줘야 뭐 고객이 그쵸. 그걸 할 거 아니에요? 네. 꼬리를 주는 사람들은 그걸 만드는 사람들, 네. 아니면 그걸 뭔가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 네. 회사 쪽에 있다는 거예요. 네. 사실은 그 회사에서 뭔가 정보가 흘러나오지 않으면 네. 고객한테는 정보 흘러들어가지 않으니까 입소문을 낼래야 낼 꼬리가 없다는 거죠. 네. 그 정보가 아무 정보도 없으면 네. 고객은 그거 이야기를 뭐 화제거리로 삼을 수도 없고 그냥 묻힌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고객이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고객이 퍼뜨리겠지라고 생각하고 네. 있다면 이건 네. 오산이 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걸 잘 알고 있는 마케터들은 네. 뭔가 꼬리를 알게 모르게 제공해주고 아. 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렇죠. 뭔가 아니 소재가 있어야 그렇죠. 예, 뭐 요리도 마치 그렇겠지만 예, 네. 입소문도 뭔가 정보를 제공해 줘야지만 네. 이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련한 마케터들은 미리 이런 걸 제품에 심어놓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심어놓기도 하고 뭔가 꺼리를 만들어놓기도 하고 예, 자연스럽게 네. 그 입소문의 어떤 원천적인 거를 심어놓기도 한다는 거죠. 네.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결국 입소문이 최고의 홍보다 이런 거 아닌가요? 근데 입소문이 최고의 홍보 매체 아니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 아, 이거는 뭐 네. 그 입소문 어떤 업계에서도 당연히 입소문이 최고의 홍보 매체가 돼줄 거라고 네. 기대를 하지만 꼭 네. 꼭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다. 업계에 따라서도 다르기도 하고 네, 네. 예, 입소문의 차이가 좀 발생하니까 그거는 네. 좀 신중하게 봐야 된다. 아, 그 정도 수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깨비만만이가 아니라는 거죠? 아, 그렇죠. 도깨비만만이 네. 아닌 거예요. 무조건 네. 다 통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네. 잘 통하는 것도 있고 안 통하는 네. 것도 있을 그렇죠. 수 있고 네. 그 얘기죠. 업계에 따라서는 또 입소문이 네. 잘 안 먹히는 것도 있으니까요. 네. 네. 결국 우리가 이제 그 입소문을 만들어내려면은 이걸 막 말하고 싶게끔 만들었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제 말하고 싶은 충동을 이끌어내는 7가지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네네네네. 이 7가지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이 7가지 요소가 사실은 이 책의 좀 핵심이라고 할까요? 네. 이 7가지 요소를 굉장히 잘 이해하고 써먹을 수 있게 되면 입소문의 어떤 근본적인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건데 네네네. 하나는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때 이제 이런 거죠. 불안, 네. 뭐 재난. 네. 이런 거는 그리고 스캔들 네. 네, 이런 걸 이용하는 거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야기를 만들어 이야기거리를 이야기를 뭐 스토리를 만들어라 이렇게 네. 얘기를 많이 하죠. 네. 또 세 번째는 적을 만들어라. 적이요? 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 네 번째는 내면의 욕구를 알아차라. 네. 이제 소비자들의 어떤 내면의 욕구를 충분히 알아차라라는 거죠. 네. 그리고 주인공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흔히 이제 또 하는 이제 우리 요새 온라인상에서 많이 하는 그 카톡방에 줄 세우는 거. 네. 네. 아니면 어떤 가게들은 일부러 예전 오프라인 가게에 이제 사례가 하나 나오는데요. 네. 동네 뭐 이모집이라고 한다면. 네. 분명히 아니, 2층이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2층으로 안 보내. 안 보내고 계속 줄을 세운다는 거죠. 네. 일부러. 그럼 바깥에서 봤을 때 저 집 잘 되나 보다. 전략인 거죠. 네. 네. 사실은 2층을 꽉 채우면 줄이 안 서지는데. 네. 그 줄을 세우기 위해서 2층이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고객을 안 받고 줄을 세운다는 거예요. 네. 그런 전략까지도 심지어 한다는 거죠. 이 자연스럽게 지금 이제 카톡방 같은 데서는 네. 일부러 줄 세우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떻게 보면 이미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이런 거죠. 이미 그러니까 줄 세울 거리를 갖고 있다가 줄이 안 서지면 네. 그 명단을 집어넣는 거예요. 네, 4, 5, 6. 야, 이거, 거짓말은 아니고 이제 받아놓은 걸 네. 쓰는 거죠. 네, 네. 그럼 또 줄을, 또 이제 사람들이 줄 쓰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또 뜸해졌다. 그럼 또 갖고 있는 걸 풀어가지고 또 세우는 거예요. 네, 뭐, 요렇게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는 7번째는 뭔가 이렇게 커뮤니티를 만들어라. 요새 이제 뭐, 김미경 대학 같은 데서도 뭐, 커뮤니티 크리에이터 그쵸. 이런 얘기를 많이 얘기하고 네, 있는데, 네, 커뮤니티가 사실은 입소문을 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거리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여기서 적을 만들어라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면 예전에 네. 그러니까 이제 한참 일본에서 선거를 할 때 도지사 선거인가 이런 거 네. 선거를 할 때 네. 뭐 숙인인지 그 시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느끼는 거는 세금이거나 네. 뭐 이런 거 세금을 올리거나 뭐 네. 아니면 뭐 그런 거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랬을 때
단순하게 어떤 그 세금에 대해서 나는 뭐 세금을 뭐 반대합니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별로 그 자기 시민들이 반응을 안 하는데 네. 이제 일종의 어떤 모든 시민의 네. 적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적으로 예를 들면 은행 연합회 같은 게 있다고 한다면 네, 네, 네. 그 은행 연합회를 하나의 이제 적으로 만들어서 네. 나는 그 정책적으로 쌓은 그 시민들이 다 적으로 느끼고 적으로 느낄 만한 그 적하고 싸우는 네.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를 응원해 다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네, 약간, 그래서 네. 여기서 보면 예를 들어서 그때 네. 일종의 이제 그 이샤라라고 하는 도쿄 도지사가 이제 나왔을 때 네. 은행에서 뭔가 그 굉장히 그 은행 자체가 네. 이득을 굉장히 많이 취해가지고 네. 세관으로부터 이제 미움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은행 측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압력을 이제 가하는 걸로 네. 적을 만든 거죠. 그래서 네. 굉장히 지지를 이제 많이 받았다고 하거든요. 아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환경 문제를 얘기를 하거나 이제 그 한참 전 조금 오래된 얘기는 하지만 네. 디젤차가 또 일본에서 이제 문제가 됐을 때 네. 디젤차는 이제 매연이 많고 굉장히 네.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제 민감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디젤차를 적으로 이제 삼아가지고 네. 거기에 대한 규제를 이제 굉장히 강화했는데 네. 디젤차는 이제 뭐 매연 찌꺼기들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내니까 얘를 매연 찌꺼기를 병에다 담아가지고 네. 병에다 담으면은 찌꺼기가 막 확 병에 그냥 투명한 병에 보일 거 아닙니까? 네. 막 이걸 이렇게 흔들어 보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한순간에 그냥 사람들이 딱 디젤차를 적으로 인식해서 아. 강렬하게 그 TV에서 그런 걸 보여주다 보니까 네. 야 이거 디젤차를 하면 안 되겠다 디젤차를 쓰면 안 되겠다 이렇게 강렬하게 느껴져서 네네. 뭔가 그렇게 적으로 간주하게 되면 네. 사람들의 모든 인식이 다 거기에 그 집중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입소문이 퍼지기 쉽다는 겁니다. 컨트롤하기가 쉽다는 거죠.